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출 유형 문제 3회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툴 도구 활용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요. 컨트롤 N 키를 눌러서 JPG의 크기 400에 500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400과 500 입력해 주시고, 다른 건 72, 그 다음에 인치당 픽셀, RGB 컬러, 8비트, 화이트 색상으로 OK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창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픽셀 단위로 눈금 단위 고쳐 주시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 지정해 줘야 되겠죠? 100 단위로 드래그 하거나 아니면은 뷰, 뉴 가이드라인에서 100 단위로 가로, 세로 모두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파일 먼저 원본 파일로 된거 저장해야 되니까요. 첫 번째 문제니까 1번이라고 그냥 저장을 해놓을게요. 그러면 1.psd라고 파일이 나오죠. 화면 보기는 100% 보기 상태로 보시는 게 가장 편하게 볼수 있고요. 자, 이제 첫 번째 그림 효과 기능부터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 복제 및 변형으로 고양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 3에 해당되는 파일 중에 2급-1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띄워놓은 다음에 이 고양이만을 따로 복사를 해서 이 위쪽에 새끼 고양이처럼 보여지게 해야 되거든요. 우선 이 파일을 복사를 해야 되겠죠? 컨트롤 A, 컨트롤 C, 그리고 창 닫아주시고 컨트롤 V까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양이만을 따기 위해서 펜 툴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펜툴 선택했을 때 다른 모양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재료의 거펜툴 선택해 주시고, 위에 옵션 바에서도 쉐이프 레이어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커스텀 쉐이프 툴 사용할 때처럼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선택 영역만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패스라는 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건 손댈 필요 없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펜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서 클릭을 하면서 이동하면 되는데요. 자, 패스 만들 때 지금 가이드라인에 붙어버리죠? 자, 이게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우선 패스는 다시 취소를 해놓으시고요. 첫 번째 시작된 상태에서만 작업을 이제 하시는데, 뷰에서 스냅이라는 거 있죠? 이 스냅을 없애놓으세요. 그리고 잠깐 컨트롤 H를 누르면 가이드라인이 잠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마우스 드래그와 클릭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되는데요. 이 상태로 이렇게 하면은 방향이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컨트롤 Z로 잠깐 취소해서 여기 그 마지막으로 클릭한 곳 점을 클릭을 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나가는 게안 보이죠? 이 상태로 클릭을 하면은 정확히 클릭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다 고양이 이런 부분까지 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리고 이 지금 고양이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고양이 이털 부분을 살짝 잘려도 상관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다 완료를 했고요. 이렇게 클릭하고 점을 이용해서, 그리고 Alt 키 누르면서 방향도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전에 한거 잘못 클릭했다면 Ctrl Z로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 그 클릭을 해서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처음 시작했던 단계와 붙게 해주면은 이렇게 선택 영역이 만들어져요. 자, 패스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볼수록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다른 툴하고는 다르게 많이 좀 연습이 필요한 거니까 패스 관련된 교재 설명을 보시고 많이 좀 연습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 영역과 좀 다르죠? 선택 영역은 점선으로 깜빡이잖아요. 현재 이건 패스 영역 상태인데, 자, 패널에 보시면은 패스라는 패널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고 있다면은 윈도우즈 메뉴 클릭하신 다음에 패스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패스 영역이 보여지게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상태에서 밑에 가서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는 그 밑에 그 메뉴 아이콘이 있는데요. 여기 점선으로 보이는 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점선으로 바뀌어요. 아니면은 여기 지금 패스에서 워크패스라고 보이죠? 이름은 상관이 없고요. 여기 지금 앞에 보여지는 패스로 선택된 영역, 이 부분을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해줘도 똑같은 그 선택 영역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J를 하면은 복사가 하나 돼요. 레이어 패널로 가볼까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아까 복사된 2급 다시 1점 JPG 이미지가 있고 그 위에 레이어 2라고 고양이만 이렇게 따로 만들어졌죠? 그럼 다시 컨트롤 H 히든인데요. 컨트롤 H를 다시 한번 눌러주면 가이드라인 다시 보이죠? 이 상태에서 이동 툴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이 지금 레이어 2가 선택이 됐어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하는데 크기도 조절을 해주세요. 크기를 조절을 해서 고양이가 그 문제지하고 같게 보여지도록 맞춰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엔터키 누르시고 고양이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 밑 고양이 얼굴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지우개 도구 있죠? 지우개 도구 선택하셔가지고 브러쉬 부분은 여기 흐릿한 거 말고 앞쪽에 좀 동그란 원이 뚜렷해 보이는 거 있죠? 그거 선택하신 다음에 이 보여지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지워져 버리시면 여러분들은 고양이 복제까지 끝이 난 거예요. 이제 커스텀 쉐이프 툴로 고양이 모양과 고양이 발자국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자, 커스텀 쉐이프 툴부터 선택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옵션에서 보시면은 방금 패스하고는 다르게 쉐이프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쉐이프 레이어라는 거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쉐이프 모양 선택해야 되겠죠. 고양이니까 애니멀즈에 있겠죠. 자, 오케이 클릭을 해주시고 고양이를 찾아서 클릭 그리고 고양이를 여기 그려주시면 돼요. 자, 고양이는 역시 모양도 적당하게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그려주시고요. 처음 그린 다음에 스타일이 지금 다른 게 지정돼 있는데 논으로 바꿔주시고요. 지정 안된 걸로 그리고 고양이 색상은 지정된 값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입력했다면 OK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양이가 반대쪽을 보고 있죠.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 반대로 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고양이 위치 다시 지정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키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베블 앤 엠보스라는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바로 클릭, 그 다음 OK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동 툴 선택한 다음에 위치 세밀하게 조절을 해야 되면 그건 더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회전도 약간만 필요하다 싶으면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을 살짝 해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고양이 발자국을 할 거예요. 발톱이 없는 게 고양이 발자국이거든요. 여기에서 마우스로 클릭해서 그 위치에 적당하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살짝 방향 조절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종료하시고요. 그리고 스타일은 역시 다시 없음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지시사항대로 수정을 할 거거든요. 색상부터 바꿀게요. 색상은 FFDE00이죠. 이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보여지는 색상 FFQC00은 복제한 이따 발자국 위쪽에 있는 발자국이고요. 레이어 스타일 먼저 지정을 할게요.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야 되죠. 스트로크에서 이 픽셀에 색상은 모두 F6 글자로 바꿔주죠. 자, OK를 눌러서 흰색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복사를 해서 위쪽에 하나만 추가하면 되거든요. 자, 이동 툴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그대로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은 다음에 Ctrl T 누르고 크기를 조금만 더 줄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위치는 여러분이 맞춰서 해놓으시고 색상만 바꿔주면 되죠. 자, 커스텀 쉐이프 툴 가서 위에서 색상 바꿔도 되고요. 여기 지금 레이어 패널에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정돼 있는 FFQC00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여기 색상이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문자 효과 남았죠? My Friends라는 거 글자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요. 자, T 한 다음에 글자 입력할 위치 적당히 가서 우선 글자 입력하기 전에 글꼴부터 바꿀게요. 글꼴 영문이죠. 타임즈부터 하니까 영어로 이번엔 바로 그냥 찾아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글자 선택이 됐어요. 그 다음에 레귤러죠. 그리고
55포인트로 바꿔주시고요. 여기도 한 번만 엔터 쳐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만 FF 4개죠? F4개 00 이렇게 해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글자 입력한 다음에 할 거예요. 그래서 글자 여러분들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펜을 클릭 한번 해주신 다음에 FX에서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시고, OK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동 도구 클릭한 다음에 이동 도구로 글자 위치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끝이 나겠죠. 자, 이 상태로 이제 파일 저장을 하시면 돼요. 원본 파일은 그냥 저장해 놓으시고, 이제 제출용 파일 저장을 해야 되겠죠? 우선 제출용 파일 저장하기 전에 클리어 가이드라인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아예 없애버릴게요. JPG에서 Save As에서 파일은 자, 자신의 이름, 수험번호부터 써야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1번이라는 JPG 파일 저장. 용량이 너무 크다 싶으면은 100 이하로 그냥 맞추려고 8 정도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퀄리티 8로 OK. 그럼 이제 JPG 저장이 됐어요. 이미지 사이즈는 10분의 1로 줄어들죠? 40에 50으로. 스케일 스타일 이거 체크 그냥 없애 놓으시고요. 여기에서 맨 끝에 일자리에 공만 없애니까 40, 50 됐죠? 오케이 눌러주시면 사이즈가 작아졌어요. 이 상태에서 Save As로 JPG 이름 그대로 치기 귀찮으니까 클릭 한번 해주시고 다시 포맷을 PSD로 가셔서 여기에서 자동으로 확장자 바뀌었죠? 그럼 이 상태로 그대로 저장만 해주시면 끝이 나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여기 파일 확인해 볼까요? 저장된 거. 1번은 원본 파일인 거 놔두시고 제출용 이두 파일을 답안 전송하는 거로 보내주시면은 첫 번째 문제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문제인 사진 편집 기초 파일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N을 눌러 주시고 400에 500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죠. 자, 지시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OK를 눌러 주시고요. 이 파일 창 띄워 주신 다음에 파일 저장해야 되겠죠. 두 번째 파일 원본 파일로 우선 저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가이드라인도 한번 만들어 줘야 되겠죠. 가이드라인 여러분들 하는 방법대로 한 칸씩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요. 이미지 파일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 두 번째 보시면은 2급-2 파일이죠. 자, 이 파일을 배경으로 불러다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 파일은 컨트롤 A, 그다음에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를 이렇게 작성 파일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그림의 위치 좀안 맞다면은 위치 수정까지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2급-3 파일을 또 불러오세요. 코끼리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자, 이 파일에서 코끼리만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 주시고 위에서 브러쉬 사이즈를 30으로 바꿔 주세요.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제 마우스로 천천히 드래그 하면서 움직이면 코끼리가 선택이 되죠. 너무 빨리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천천히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 조금 선택 안된 부분, 지금 브러쉬가 코끼리 다리보다 너무 크죠? 브러쉬 크기를 좀만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 클릭하면 자동으로 더하기가 지금 되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작은 부위는 브러쉬를 더 작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를 천천히 드래그 해주시고, 다리 쪽안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드래그 살짝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빼야 되겠죠. 빼는 거는 위에 옵션에서 빼기가 보여지는 도구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천천히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 됐다면 여기 뒤쪽도 살짝 나온 거 빼주시고요. 다 됐다면 이제 컨트롤 C로 카피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가셔서 컨트롤 V 해주시고 이제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코끼리가 바닥에 있는 것처럼 해주시고, 그리고 크기도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위치도 여러분이 맞춰서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키 눌러주시면 돼요. 자, 필요 없는 거는 파일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림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 약간 좀 티가 나고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제 레이어 패널로 가셔서 밑에 FX 눌러주시고 드롭 섀도우 지정을 해주세요.
자, 드롭셋도 지정한 다음에 색상을 빨간색 계열로 보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FX에서 오른쪽 두 번만 가면 가운데 쪽에 휴 세츄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컬러라이즈라는 거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 보라색이었죠? 300 쪽이.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요. 360 정도까지 가면은 여기 빨간색 보이죠? 이 색깔 보고 맞춰주면 돼요. 360 정도고, 그 다음에 채도를 조금만 더 높여주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빨간 게 보이는데 배경까지 모두 빨간 게 되고 있죠? 자, 이거는 모두 끝났으니까 이제 닫아줘 버리시고, 레이어만 다시 좀 열어주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휴 세츄레이션과 레이어 2 사이에 마우스 가져다 놓고 Alt를 누르면 마우스가 바뀌죠? 이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면 지금 코끼리만 붉은색으로 보여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배경 그림인 레이어 1 가지고 액자를 만들어야 돼요. 컨트롤 J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제일 위쪽으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면 제일 상단으로 레이어가 위치했죠? 이 상태에서 필터에 아티스트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워터컬러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고 OK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지정이 됐고요. 지금 출력 형태 보시면은 상하 좌우가 한550 정도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각형 선택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눈금자의 점선으로 확인이 되죠. 자, 50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여기에서 쭉 드래그해서 350과 450 정도 이 정도에서 멈춰서 작업을 끝내시면 되죠. 이제 선택된 안쪽의 모서리 부분을 좀 스무스하게 돌려주기 위해서 셀렉트 모디파이 그 다음에 스무스 하신 다음에 80픽셀 정도로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살짝 둥근 모서리가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딜리트를 눌러서 안쪽에 그림을 지워져 버려요. 자, 지우는 것까지 했죠? 그러면 컨트롤 D를 눌러서 이제 선택 영역 없애주고요. 좀 전에 선택됐던 안쪽에 테두리를 지정하기 위해서요. FX 또 눌러주세요. 그리고 스트로크를 실행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서 크기가 5픽셀이죠? 5를 지정을 해주시고 컬러는 0이 아닌 F6개로 채워서 흰색으로 바꿔줘요. 이렇게 한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해주는데요. 드롭 섀도우를 해줬을 때 지금 표시가 거의 안 나죠? 그래서 디스탕스를 15 정도로, 거리를 15 정도로 띄워서 그림자가 나타나게 해주고, OK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원본 이미지인, 자, 올빼미인지 이 그림이 보이죠? 자, 그림을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흰색 배경이니까 한 번에 선택 가능하겠죠? 자, 매직 원드 툴로 클릭을 흰색을 한번 해주면 이 안쪽에 그 올빼미만 제외하고 부엉이인가요? 이것만 제외하고 선택이 됐죠. 그러면 셀렉트 인버스를 해서 이 다시 새만 선택을 하시고 이 창은 이제 필요 없죠?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작업창에서 붙여넣기를 하시고 이동 도구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위치를 조절해 놓고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크기 조절 마무리까지 끝나셨다면은 이제 엔터키로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 다시 FX로 가서 레이어 스타일로 지시되어 있는 게 아우터 글로우죠? 자, 아우터 글로우 선택해서 바로 OK를 해주시면 그러면 2급 다시 4 이미지까지 작업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문자 효과만 남았죠? 왼쪽에 도구 모음에서 호리존탈 타입 툴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가로로 쓰는 그 도구죠. 클릭한 다음에 글자가 나타날 위치에 적당히 놓으시고 글자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는데 글자 지금 궁서로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서 자, 기읍으로 시작되는 부분 찾아가서 궁서 선택하셨죠? 그리고 글자 크기는 35포인트 엔터 한번 쳐주시고, 그 다음 넘어가서 색상 지정해줘야 되죠? 색상은 993300으로, 자, 이렇게 지정하시고, OK 클릭.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글자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죠? 글자 입력을 하셨고,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을 한번 해준 다음에 FX로 들어가셔서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시고 3픽셀 그 다음에 색상만 F6개 눌러서 흰색으로 바꿔주고 OK 눌러주시면 되죠. 그리고 살짝 이제 물결이 쳐야 되죠. 그래서 자 T가 입력 그 선택된 상태에서 위쪽에 Create Work Text에서 스타일을 이번에는 플래그 모양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살짝 이렇게 물결처럼 보여지죠?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 모양이 특별히 바꿀 모양 없으니까 밴드랑 다른 거 조절하지 마시고요. OK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 무브 툴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위치만 살짝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작업이 끝이 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했다면 이제 원본 파일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원본 파일 저장하기 전에 가이드라인 우선은 원본이니까 저장을 해놓자고요. 저장해 놓고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 눌러서 가이드를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JPG 제출용 파일 제출해야 되죠. 저장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파일이니까 2라고 끝에 써주시고 JPG로 변경,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이즈 줄여서 제출할 PSD 파일 저장해야 되죠. 자, 사이즈 40에 50으로 바꿔주시고, OK. 그리고 Save As를 눌러서 포맷 형식을 우선 JPG로 가서 파일 이름 바로, 아, 방금 전엔 두 번째 파일이니까 그냥 바로 PSD에서 파일만 선택한 다음에 2로 바꿔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파일 두 번째까지 완료가 되었어요. 이제 세 번째인 사진 편집 문제 3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 저장 규칙에 따라서 컨트롤 N을 누른 다음에 600에 400으로 크기 지정해야 되죠.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OK를 클릭을 해 주세요. 그리고 창 세로 이렇게 띄워 놓은 다음에 자, 드래그를 해서 그 각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파일, 원본 파일로 우선 세 번째 파일 저장을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백그라운드를 배경색으로 그 채워 줘야 되죠? 그래서 정경색 클릭한 다음에 FFFF99 입력을 하시고 OK 하신 다음에 Alt 누른 상태로 딜리트 누르면 배경색으로 색이 채워지죠? 그다음에 2급-5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자, 2급-5 파일을 드래그해서 불러온 다음에 창 이렇게 분리해 놨죠? 이거를 컨트롤 A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하셨죠? 이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드라이브러시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필터로 가셔서 아티스틱에서 드라이브러시를 실행을 해서 바로 OK를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를 지정을 해줘야 되죠. 레이어 패널로 가셔서 마스크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도구 모음에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줘야 되죠. 여기에서 위쪽에서 보시면 지금 블랙 화이트라고 전돼 있는데요. 화이트 블랙이라고 돼 있는 분들은 그냥 상관없고요. 이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블랙 화이트라서 화이트 블랙으로 하기 위해서 리버스라는 걸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교재에 나온 설명처럼 밑에서 위로 드래그를 이렇게 해줬어요. 자, 이렇게 해주니까 색상이 지금 그 출력 형태하고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졌죠? 이 옵션에서 블랙 화이트로 선택이 된 분들, 리버스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교재의 설명과 반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제 파일에서 2급-6 파일 불러와야 되죠?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번엔 3만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패스 툴을 이용해서 드래그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맨 위쪽에 옵션에서는 패스로만 선택하는 거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른 툴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좀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툴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어떠한 툴을 선택을 하시든 이 3만 선택을 해서 이 작업창에다 붙여넣기 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3 지금 선택하실 때 정자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클릭을 하시고 순서대로 쭉 드래그 여러분도 하셔서 다시
시작한 점까지 오셔서 3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모두 다 선택을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패스로 가셔가지고, 자, 여기 이미지 그냥 바로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밑에 누르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 나타난다고 그랬죠? 점선으로 해서 선택 영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컨트롤 C를 눌러주시고, 이 창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닫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바로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산이 나타났죠. 그러면은 Move Tool 선택을 해주시고, 산의 모양을 출력 형태와 같게 크기와 위치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이렇게 적당하게 조절을 해 놓으시고, 보시면은 산의 모양이 지금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냥 마우스로 그냥 이렇게 돌려버리세요. 마우스로 잡고 돌린 다음에 산 위치를 여러분이 맞춰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 엔터키 눌러서, 자, 이 정도에서 엔터키 눌러서 끝내주시고, 레이어 패널로 가셔서요, 여기에 드롭 섀도우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산을 패스로 잘라내기 할때 여기에 이 너무 정교하게 한다고 시간 투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모양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이제 2급-7 파일 불러올게요. 2급-7 파일은, 자, 물개 모양인 것 같네요. 물개를 드래그 하셔서,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하얀색으로만 돼 있어 좀 선택이 쉬울 것 같죠?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할게요. 선택하시고 브러쉬 사이즈를 30 정도로 맞춰 주시고요. 여기에서 천천히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자, 이렇게 선택을 여러분들 해주세요. 여기까지, 자,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플러스 돼 있는 아이콘으로 바꿔주시고, 선택 이렇게 완료하시면 되죠. 그래서 컨트롤 C 눌러주시고, 이건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시고요. 다시 컨트롤 V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무브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T 누르고 크기와 위치를 여러분이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이 위치쯤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좀 회전도 필요하다면은 여러분이 알아서 회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엔터 이제 하시면 되고, 이렇게 출력 형태와 같게 하신 다음에 아우터 그로우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아우터 그로우를 선택을 해서 바로 OK를 해서 지정을 해 줘요. 그다음에 다음 파일 있죠? 자, 다음 파일 보시면은 2급-8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자, 불러오셨다면 이제 흰색 배경이니까 쉽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헬로우란 이 글자만 빼고 작업하면 되죠? 자, 다른 거 그냥 나중에 선택해서 해도 되는데 이 글자 그냥 지워버릴게요. 흰색으로 색 지워버리고 작업할게요. 자, 여기에서 매직 원드 툴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흰색 배경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여기 지금 추가로 지워졌는데, 자, 아까 영어보다는 좀 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를 인버스를 시켜주시면 이만큼만 선택이 됐는데요.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Alt 키를 누른 다음에 클릭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없애줘 버리세요. 물고기랑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 없애줘 버린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 빼고 이제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기를 해서요. 컨트롤 카피, 그리고 여기에서 컨트롤 V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동 도구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고 크기와 위치 여러분이 맞게 조절하시고, 회전도 좀 여러분이 맞게 회전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자, 그리고 엔터 키를 눌러주세요. 이 필요 없는 파일은 이제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파일은 레이어 패널에서 오파시티를 70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7 한번 눌러주시면 오파시티 자동으로 70으로 바뀌어서 살짝 흐리게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림은 다 불러왔고요. 그외 출력 형태 참조해서 하는 거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물결부터 만들게요. 밑에 보이는. 그래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 주시고, 쉐이프 모양 바꿔줘야 되죠? 맨 처음에 위에는 쉐이프 레이어가 선택이 돼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쉐이프에서 종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물결은 네이처에 있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물결 선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선 그리고 나서 속성 바꾸도록 할게요. 자, 물결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도구로 좀 위치 조절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을 맞출 수 있는데요. 물결 그리실 때 물결이 지금 출력 형태 보시면 세번 이렇게 넘실거리는 게 보여요. 그래서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 그 크기에 맞게 크기를 조절을 해줄게요. 여기 딱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적당하게 드래그하면 세번 넘실거리는 그런 물결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 T 한거 엔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속성 바꿔야 되죠. 스타일 없음으로 바꿔주시고, 색상 먼저 바꿔줘야 돼요. 색상은 보시면 F6개네요. 그래서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OK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FX 누르시고 아우터 그로우를 선택을 하고 OK를 눌러 주시면 돼요. 물결 그렸으니까 다음으로 오른쪽 위에 있는 태양을 그려야 되죠. 역시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선택을 하시고 여기 태양 그림 있죠? 클릭을 해준 다음에 태양이 나타날 위치에 여기다가 드래그를 해서 그려주면 돼요. 이쯤이죠? 자, 드래그해서 그린 다음에 이 태양의 레이어 속성 또 바꿔줘야 되죠? 스타일의 레이어 스타일은 없음으로 해주고요. 색상, 컬러 색, 클릭한 다음에 FFC600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OK 클릭해 주시고, 불투명도가 이번에 오파시티가 90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9 하면 90으로 자동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너 섀도우 클릭을 해주시고 OK를 해주시면 색상 바뀌었죠? 그럼 이동 도구 클릭한 다음에 위치를 다시 좀 맞춰주시고, 크기도 틀리다면 컨트롤 T 눌러서 좀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제 글자 두개 입력을 할게요. 문자 효과 첫 번째 거 보면 해양 생태 전시관 있죠? 자, 허리전탈 타입 툴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선 글자 입력부터 하면 돼요. 밑에 쪽에 가서 클릭을 해주시고, 글자 폰트는 굴림이죠? 굴림이라는 거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45포인트죠? 45 입력했다면 엔터키 한번 눌러 주시고, 그리고 글자 입력을 그대로 할게요. 글자 입력하시고, 해양 전시관이라고 우선 노란색으로 이렇게 글자 써졌는데요. 레이어 패널로 가셔서 해당된 레이어 클릭 한번 해주면 글자 펜, 레이어로 이렇게 바뀐 게 보이죠?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을 해줄게요. 선택해 주시고, 그라디언트 나왔죠?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한번 해주신 다음에 왼쪽 아래 걸 더블 클릭. 그 다음에 66FFFF, 자, 66FF, 그 다음에 FD죠? 자, 두 개씩 끊어 읽으면 좀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오른쪽 아래는 역시 0042, 그 다음에 FF죠? 자, OK를 하시고, 여기 OK 한 다음에, 자, OK 하기 전에 보시면 색깔 바뀐 거 보이시죠? 그리고 다음 또 스트로크 지정 있죠? 스트로크에서 2픽셀로 바꿔주시고, 색깔 모두 흰색이죠? 자, F6번 써주시고, OK. 다음에 OK 하시면은 이렇게 모양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위치 지금 먼저 지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거 글자 먼저 바로 입력을 할게요. 자, 바닥 속 신비한 경이로운 그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하기 전에, 자, 클릭해서 깜빡이니까 이제 글꼴 먼저 바꾸도록 할게요. 글꼴은 궁서체로 바뀌어야 되죠. 궁서 바뀌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엔터 해주시고, 색상 이번엔 바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4A004F라고 지정을 해서 OK를 클릭. 그 다음에 글자,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여기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한 다음에 스트로크 지정 해주시는데 크기가 2픽셀이죠. 그리고 색상은 489923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OK. 그리고 OK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동도구 선택해서 아까 해양생태 전시관 이것도 좀 위치 바꿔야 되면 지금 밑 레이어 패널에서 선택한 다음에 위치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다른 것들도 위치 조절 좀 필요하면 마저 지정을 좀 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닷속 신비한 이 경이로움 역시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위치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클릭을 했을 때 자동으로 레이어가 선택되게 하고 싶으면요. 이 이동도구 선택했을 때 위에 오토 셀렉트가 있어요. 체크를 하시면 바로 해당된 부분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룹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글씨를 선택하면 바로 레이어 패널에서 글씨가 선택됐죠? 그리고 바닷속이라는 거 선택, 물개를 선택했을 때 바로 또 물개 선택, 이렇게 바로 선택이 바뀌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귀찮다면은 그냥 레이어 패널에서 여러분이 직접 선택, 선택을 했을 때 엉뚱한 게 선택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 셀렉트 선택 없애놓고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선택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끝났다면 문제 3도 끝이 났죠? 파일 세이브로 원본 저장해 놓고요. 그다음에 파일에 세이브 에즈 하기 전에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없애줘야 되죠? 자, 그다음에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세 번째 파일 정답이라고 이렇게 JPG로 먼저 항상 JPG 먼저 저장이죠? 저장을 해 주시고요. 이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을 하시면 되죠. 자, 600을 60으로 그럼 자동으로 이게 바뀌었죠? 그다음에 OK를 클릭하면 파일 작아진 상태에서 세이브 애즈 이번에는 세 번째 제출용 PSD 파일을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닫으면 세 번째까지 끝이 났네요. 이제 마지막 문제인 이벤트 페이지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컨트롤 N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사이즈는 600에 높이는 400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창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뷰 가이드라인 해서 그 가이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원본 파일로 우선 4라고 해서 저장을 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작업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그림 효과부터 지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2급-9.jpg 파일을 불러오도록 해요. 그리고 자, 이창 따로 해서 이 파일은 배경으로 사용하는 파일이죠. 그래서 컨트롤 A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C 창 닫아주시고 컨트롤 V로 바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크로스해치라는 그물론 지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필터 메뉴에서 브러쉬 스트로크로 가셔서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고 크로스해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또다시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요. 다음 파일인 2급-10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이 고양이만 필요해요. 사진에서. 그래서 고양이만 패스 툴로 딸 거예요. 다른 툴로 따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색깔이 이렇게 겹쳐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고양이만 정확히 그렇게 따도록 할게요. 자, 패스 툴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위에서 혹시나 이 쉐이프 레이어로 선택돼 있다면 반드시 이쪽 패스로 가셔서 클릭을 해 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패스 작업은 어디에서 하시든 시작은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들 이제 작업하는 거 방법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하는 방법처럼 여러분도 스스로 직접 다 완료를 해보세요. 저처럼 고양이를 패스로 완전히 땄다면요. 이제 윈도우에서 패스를 실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패스 이 패널이 나타나면 고양이 이 그림에서 컨트롤 클릭하면 바로 선택 영역 나타난다고 그랬죠? 밑에서 선택을 하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컨트롤 C 한 다음에 고양이 컨트롤 V 눌러 주셔야 되죠? 그리고 고양이가 반대쪽으로 돌아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 T를 누르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여기에서 바로 호리존탈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 그냥 이전에 하던 것처럼 마우스로 이런 식으로 반대로 돌려도 상관없어요. 자, 작업 이제 하실 때 크기랑 여러분이 적당하게 조절하시고 위치랑 맞춰서 여러분이 작업을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엔터에서 컨트롤 T 종료하시고 필요 없는 창은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자, 2급-10에는 지정돼 있는 게 드롭 섀도우와 아우터 그로우가 돼 있죠? 자, 레이어 패널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FX에서 드롭 섀도우 지정하시고 아우터 그로우도 체크해서 두개된 상태로 OK를 하시면 여기에 지정이 완료가 돼요. 이제 다음 파일인 2급-11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자, 화분 그림인데요. 여기에서는 정확히 이 인형하고 화분만 필요해요. 그래서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할 거예요. 퀵 셀렉션 툴. 자, 이게 두 개가 헷갈린다면 길게 누르고 있다가 바로 메뉴 나오면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거 눌러주시고요. 옵션에서 이제 브러쉬 30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크니까 한13 정도로 조절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마우스로 천천히 드래그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천천히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영역을 모두 다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마음 급해서 너무 빨리 하면은 다른 영역까지 한꺼번에 선택이 된다고 그랬죠? 자, 지금 보시면은 모든 영역이 다 선택이 돼 버렸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그냥 작업 그대로 해놓으시고요. 이 옵션에 마이너스 부분이 있죠? 마이너스 클릭한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다시 이렇게 빼버리면 돼요. 자, 클릭 한번 놓으시고 다시 작업도. 자, 한 번에 그리고 작업하실 때 클릭 한번 모두 한 상태로 모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클릭 놨다 풀었다 하시면서 여러분 작업하시는 게 나중에 그 취소할 수 있는 그 기능도 있으니까 컨트롤 Z 눌러서 취소하잖아요.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클릭 클릭 하면서 작업하시는 게좀 편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인형만 선택이 됐죠? 인형 바깥만, 예, 인형만 선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주시고, 여기에 컨트롤 V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 도구 선택하시고, 컨트롤 T 하신 다음에, 크기 조절, 위치 조절 한꺼번에 하시면 되겠죠? 이쪽에 놓고요. 그 다음에, 좀 이쪽 고양이 다리 잘려진 부분 가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쯤 놓고 이 상태로 갖다가 놓고 엔터 키 누르시면 되겠죠. 필요 없는 거는 역시 창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로 가셔서 FX 누르시고 스트로크 지정해야 되죠. 스트로크는 2픽셀 지정하시고 색깔은 F4개만 입력하시고 뒤에는 00으로 입력을 하시고 OK 하시면 노란색으로 테두리가 지정이 됐어요. 그 다음 2급-12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은 보시면은 자, 2급-12 파일은 하트에 들어가야 되는 그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불러오지 말고요. 출력 형태에 각각 지정되어 있는 그세 개의 쉐이프 툴로 작성하는 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쉐이프 툴을 먼저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위에 쉐이프 모양은 애니멀 쪽으로 가주세요. 오케이 해주시고 애니멀에서 첫 번째 하는 게개 모양이 있어요. 강아지 있죠?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강아지를 여기서 드래그를 해서 그려주세요. 자, 적당히 그려주셨다면은 이제 마우스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 먼저 논 없음으로 바꿔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시된 거 순서대로 따라서 해보시면 돼요. 레이어 스타일은 그라디언트죠. 색상은 지금 따로 지시 안돼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놓으시고 여기에서 FX로 가셔서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오버레이를 지정을 해줘야 되죠. 자, 첫 번째 왼쪽 아래쪽에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6F3502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오른쪽 아래 거 역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C18F1F2라고
A라고 지정을 해서 OK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OK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드롭쉐도우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저 체크를 해주시고 OK를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쉐이프로는 하트를 지정할 거예요. 하트는 쉐이프로 가시면은 여기에 있거든요. 자, 하트를 선택을 해 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 주세요. 그 위치는 출력 형태 보시고 그 눈금으로 몇에서 몇 정도면 되겠다. 그거 알수 있겠죠? 자, 40 정도 이쯤에 놓으시고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고 자, 이 정도에서 놓으시면 돼요. 자, 적당하게 여러분 놓으시고 나중에 크기는 따로 컨트롤 T로 해서 조절 여러분이 맞춰서 하셔도 되고요. 우선 이렇게 했을 때 방금 전에 했던 이 이펙트 효과들 레이어 스타일이 다 지정돼 있죠? 그러니까 스타일을 없음으로 다시 바꿔 놓으시고요. 특별히 순서 지정된 거 우선 여기도 색상 지정은 따로 없죠? 그러니까 스트로크만 바로 지정을 할게요. 스트로크 지정을 하시는데 3픽셀에 색상은 3, 6개를 써주면 되죠. 자, OK를 해 주시고요. 이제 아까 안 불러왔던 2급-12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이동 도구로 선택을 해 주시고,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에 창 닫아 주시고, 컨트롤 V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림이 좀 크죠? 컨트롤 T 눌러 주시고, 크기 적당히 우선 조절을 해 놓으세요. 다시 한번 조절해야 되니까요. 하트 위쪽에 갖다 놓으시고 그다음에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종료시킨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필터에서 자, 아티스틱으로 가셔서 필름 그레인을 실행을 한번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오케이 바로 하시고 여기 약간 거친 그림 효과가 나타났죠? 자, 이 상태에서 밑에 하트 모양에만 나타나야 되니까 레이어 패널에서 쉐이프 2하고 레이어 4 사이에 마우스 알트 누른 상태로 마우스 가져가서 클릭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강아지하고 둘이 키스하는 장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겠죠? 크기 따로 저는 조절 안 해도 될까요? 자, 좀 조절해야 될것 같다 싶으면 조절하고 위치 조절까지 하셔서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출력 형태에서 안한게 있는데요. 하트 왼쪽 아래쪽에 보면은 개발 자국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 주시고 다시 애니멀 쪽으로 가 주세요. 쉐이프를 애니멀을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에 발톱이 있는 게 개발 자국이거든요. 도트 프린트라고 나오는데 이거 클릭을 해 주시고 개발 자국을 적당한 크기로 위에 것부터 먼저 그려 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 주시고 그다음에 스타일 다시 없애 줘야 되죠? 옵션에서 스타일 없음으로 해 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지시에 보면은 색상이 두 개가 지정돼 있어요. 개발 자국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색을 지정하면 돼요. 위에 거 색상 먼저 지정을 하도록 하죠. 여기에 CA8D1A라고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지정해 줘야 되죠. 이너 섀도우를 레이어 패널에서 이너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했고, 이제 이동 툴 선택을 해주시고, 알트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클릭해서 살짝 밑으로 옮기면, 그리고 크기를 좀 줄여야 되겠죠? 발자국이 조금 아주 작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조절해 주시고, 위치도 여러분들 조절 필요하시다면 조절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거, 이 지금 방금 복사한 레이어 있죠? 여기에서 커스텀으로 가셔서 아니면은 레이어 패널에서 바로 앞쪽에 있는 이 색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색상 바로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색상으로 바꾸면 돼요. FFC000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복사했기 때문에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는 자동으로 지정이 돼 있죠. 이 상태로 이렇게 놔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위치가 지금 출력 형태가 좀 많이 벗어나 있는데 막이 이동 도구 선택하신 다음에 첫 번째 거부터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고 레이어 패널에서 두번그 처음 만들었던 개발 자국 선택해서 이렇게 갖다가 놓으시면
그러면 위치까지도 완료가 되겠죠. 그러면 아래 출력 형태에서 표시된 건다 끝났죠? 그 위에 다시 그림 효과를 가서 보시면 2급-13 파일을 아직 안 불러왔어요. 그래서 파일을 불러오시고 이 파일에서는 물병만 필요하거든요. 자, 물병만 필요하니까 물병만 선택을 할수 있게 왼쪽 도구 모음에서 이번엔 매직원드 툴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할 거예요.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병 모양을 바로 클릭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선택이 좀다안 된다면은 이걸 그 톨러런스를 좀만 키워주세요. 30 정도 한번 키워볼까요? 그리고 추가 쉬프트 눌러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쉬프트 눌러서 추가적으로 선택을 쭉 해주시고요. 선택했을 때 지금 필요 없는 부분이 선택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다른 툴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여기에서 이제 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Al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너무 이거 정확하게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적당하게 이렇게 빼고 싶은 부분만 Alt키 누른 상태로 빼버리면 되겠죠? 자, 여기 이렇게. 여기도 살짝 삐져나온 부분 좀 마음에 안 든다. 조금만 더 이런 식으로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이 무늬까지 같이 나와야 되니까 이번에는 Alt키 누르고, 아니, Shift키 누르고 이렇게 추가를 해버리면 돼요. 여기 뺄 부분은 Alt키 눌러서 이런 식으로 빼버리면 되고요. 그러면 컷만 정확히 선택이 됐죠. 이게 어렵고 여러분들 그 패스로 작업하는 게 편하다 아니면은 다른 툴로 작업하는 게 선택하는 게더 빠르다 하면은 그 툴을 선택해도 무방 어느 거를 하셔든 상관이 없어요. 자, 컨트롤 C 하셨죠? 그러면 이게 복사가 됐겠죠?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동 도구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T 눌러서 가져다 놓으시고 크기를 조절을 하시고 회전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 크기로 가져다 놓으시고 이 앞에서 엔터키 누르시면 이렇게 완료가 돼요. 그러면 필요 없는 창은 이제 또 한번 닫아주시고요. 스타일 지정 꼭 까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로 가셔서 베블 앤 엠보스라는 걸 지정을 해주시면 요거는 그냥 OK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됩니다. 레이어 펜을 보시면은 이게 좀 아래쪽에 가 있는데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로 올려다 놓으시면 그러면 되겠죠. 이거는 밑에 있어도 특별히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작업 이제 보시면 문자 효과를 지정해야 되거든요. 해피펫 카페하고 느낌표 두 개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로로 써지는 글자는 호리전탈 타입 툴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타날 위치에 마우스를 가져다가 클릭 먼저 해놓고 그 지시된 속성부터 지정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타입 뉴 로만이라는 거 글자 폰트를 찾아볼게요. 찾고 그 다음에 네, 레귤러 상태에서 50포인트죠. 50포인트 그리고 색상은 모두 흰색이죠. F6 써주시고 OK 해주시면 글자 이제 흰색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글자 자 해피캣 그 다음에 해피펫 카페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띄어쓰기랑 엔터를 쳐서 두 줄로 만드는 거 이런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 정확히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 가셔서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지정돼 있는 드롭 섀도우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드롭 섀도우 한번 지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스트로크로 가셔서 스트로크는 3픽셀에 993399 입력을 해 줘야 되죠? 993399 해 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해야 될 거는 위에 텍스트에 대한 옵션 위쪽에서 워프를 지정을 해야 돼요. 스타일에서 이번에 지정할 거는 상승 효과가 있는 라이즈라는 거를 선택을 하시고 그냥 그대로 OK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동 툴 선택한 다음에 위치 맞춰주기만 하면 끝이 나요. 이렇게 자, 이 정도에 지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텍스트 입력을 위해서 다시 호리전탈 타입 툴 선택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Enjoy with Patch 입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마우스로 클릭을 한 다음에 그대로 입력하기 전에 먼저 글자 속성 바꿔줘야 되겠죠?
자, 위로 올려가서 A 쪽으로 시작하는, 자, 에리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레귤러 그대로 선택되어 있고요. 25포인트 해주시고, 색상은 흰색이죠? 그러니까 따로 바꿀 필요 없죠?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그대로 입력을 인조이,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스트로크 지정해 주시면 되네요. 스트로크는 이 픽셀에 006666, 자, 006600 이렇게 해주시고, 오케이, 오케이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치 조절 지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입력 다 하고 하셔도 상관없겠죠? 자, 바로 그냥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클릭하신 다음에 사랑스런 애완동물과 이 부분 해야 되죠? 그래서 도둠이라는 글꼴로 먼저 또 바꿔주세요. 자, 도둠이란 글꼴 바꿨고요. 그리고 20포인트죠? 20 엔터.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걸 지정을 하기 때문에 색상은 따로 지정을 하지 않아요. 그대로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 한번 해준 다음에 스트로크 먼저 지정을 할까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 지정을 이 픽셀로 지정해 주시고, 색깔은 흰색이죠? 자, OK를 클릭을 해주시고, 이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클릭해 주신 다음에 클릭을 해주세요. 색상 값이 3개나 있죠? 그래서 왼쪽 아래부터 지정을 해줄게요. 왼쪽 아래 지정을 CCCC00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가운데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서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클릭하면은 가운데에 50%에 해당되는 위치에, 자, 다시 한번 클릭해서 이 부분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색상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CC3366. 이렇게 OK를 해주시면 돼요. 다른 데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 없으니까 다른 데는 할 필요 없죠? 손댔을 때 여기서 클릭하면 자동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오른쪽 아래 마지막 색상 지정하면 되겠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333399 입력해 주시고, 오케이. 그러면 색상이 이렇게 변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오케이 해 주시고 닫아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동 툴 선택을 해 주시고, 글자들 나타난 위치 좀 이게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두 번째 만들었던 글자도 역시 조절을 해야 되니까 레이어 선택을 해 주시고, 이거를 가져다가 해당된 위치에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파일 저장 남았죠? 파일 원본 저장 그대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에서 이제 JPG부터 저장할 거예요. Save as 한 다음에 JPG로만 확장자 바꿔 주시고, 파일 이름만 뒤에 번호를 4번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죠. 저장. 용량이 너무 크다 싶으면은 한8 정도로 줄여서 저장하라고 그랬죠? 오케이. 해주시고, 이제 이미지 사이즈 줄여서 저장해야 되니까 60에 40으로 바꿔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파일 다시 Save As를 눌러서 포맷은 PSD 그대로, 이름 뒤에 문제번호만 4번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기출 유형 문제 3회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